반갑습니다. 아마추어랑 골프스 클리닉의 수인연구가 황준입니다. 방금 제가 해운대 CC 야간 갔다가 이제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작가 하다가 그래도 영상 하나 남기고 작가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뭘 남길까 하다가 고민 중에 아 이거 남기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영상을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제 영상은 좀 길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짧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있죠. 근데 제가 요즘에 저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남이 뭘 이런 게 트렌드를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해도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저는 좀 불친절합니다. 네, 저한테 뭐 친절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팁들을 알려줄 수 있는데 그 좋은 팁들을 알려주고 그 좋은 팁을 알려주는 거 이렇게 그냥 알려주는 거니 그래도 제가 혼자서 한 힘든 것들을 그래도 공짜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저를 정말 좋아하고 저한테 뭐 이렇게 팁을 얻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요구 안 하는데 그냥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팁 얻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냥 그 팁을 얻는다라는 게 요즘에 이제 공짜 시대에 그 팁을 얻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는 뭐 안 들어줍니다. 이게 저한테 친절은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팁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 알려드리는 것도 제 성격대로 합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것도 뭐 뒤에 뭐 이런 거 신경 써도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좀 트렌드를 요즘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어그로 끄는 거. 썸네일 어그로 좀 그 다음에 제목 어그로. 썸네일이 딱 요거만 하면 된다. 내 오늘 영업 비밀을 다 푼다. 또 제목에 싱글 보장, 250미터 보장. 이것만 하세요. 무조건 믿고 따라하세요. 근데 영상 딱 들어갔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왜 그렇게 어그로 끌까? 나도 그럼 어그로 끌어봐야지 하면서 이제 남기는 거. 저는 정말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아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만 제 영상을 보고 뭐 저를 좋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냥 약간 농담 같은 그런 기분으로 개사기를 해서 막 이렇게 남기고 하는데 또 요즘에 트렌드가 있죠. 짧은 영상. 뭐 한 10분 이상 긴 영상도 있고 뭐 제 영상은 뭐 1시간 이상 있는 것도 많고 근데 짧은 영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짧은 영상 보면은 요즘엔 정말 그냥 간단하게 빨리 보고 빨리 해보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거 빨리 보고 빨리 해보고 빨리 해보고 빨리 해보고 요렇게 이제 그렇게 너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긴 영상을 조금만 길더라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프로들은 자꾸 이제 맞춰주려고 짧게 하는데 저는 짧은 영상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짧다라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 골프의 스윙이라는 거 사람의 몸의 움직임은 짧게 절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짧게 설명한다라는 거는 그게 머리로는 혹하게 보이지만은 자기가 실제로 동작하면은 틀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짧은 영상이 싫어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워낙 짧으니까 저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 아닌데 트렌드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남길게요. 그래서 요것도 누군가에게는 좀 좋은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프는 그냥 기본 막 그립을 어떻게 잡니 어깨턴을 어떻게 하니 힙턴을 어떻게 하니 요런 그냥 정말 교과서대로 배우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운동이에요. 근데 자기만의 개념이 잡히면은 결국에는 자기만의 스윙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스윙이 있다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도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본만 따라하는 게 아닌 그냥 개념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개념을 던져주고 이런 좋은 개념을 통해서 너네들이 자기만의 스윙을 만들어라.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좋은 개념을 던져주는 게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절대 막 그립 기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던져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아니면 오해하든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상을 틀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영상이 임팩트 백스윙 다운스윙 오면서 이제 공이 임팩트 되기 직전부터 이제 헤드 움직임이 이렇게 오면서 임팩트가 되고 나가는 그걸 슬로우모션을 촬영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드라이버가 오면서 맞죠. 드라이버는 무조건 상향 타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향 타격도 많이 합니다. 드라이버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우드입니다. 페어웨이 우드. 페어웨이 우드라 되어있죠. 그러면 페어웨이 우드는 약간 쓰러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땅을 막 이렇게 땅 치는 게 아닌 요렇게 땅이 쓸리면서 나가죠. 그죠? 네, 페어웨이 우드도 가끔씩은 땅을 빡빡 찍을 때도 있습니다. 뭐 컷샷 일부러 칠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롱아이언입니다. 롱아이언이면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이렇게 로프트가 세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땅을 공을 맞으면서 앞으로 쫙 나가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임팩이 딱 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땅을 이제 롱아이언은 디봇을 약간 파죠. 그렇다고 쇼다이언처럼 많이 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땅을 탁 맞으면서 앞에 있는 땅을 싹 파고 들어가면서 디봇이 날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임팩 이후 발로슬러가 되고 또 개중에 롱아이언 치는 사람들 중에는 요건 약간 티에 올려놨네. 그래서 땅을 안 파고 이렇게 쓸면서 우드처럼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걸 또 핸드퍼스트 아니면은 뭐 샤프트림 외국 선수들은 이제 포워드프레스 이렇게 하고 있네. 롱아이언고 롱아이언이 계속 나오네요. 요거는 드라이빙 아이언인데요. 드라이빙 아이언 티에 약간 올려놨네요. 그리고 숏아이언이죠. 숏아이언인데 요것도 약간 이제 로브샷처럼 요런 식으로 좀 샬로우하게 들어가서 땅은 이렇게 파는 건 아니네요. 로브샷 띄우는 요렇게 헤드가 눕는 거거든요. 근데 또 개중에는 이렇게 오면서 숏아이언이 이제 나오면서 땅을 빵 찍으면서 이제 들어가죠. 숏아이언 웨지, 웨지는 더 찍겠죠. 앞에 빡 찍으면서 디봇이 엄청 날아가면서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골프의 개념, 일단 개념은 롱아이언이 먼저고 숏아이언이 나중에예요. 이게 헤드가 들어오는 방식 자체가 왜 우드랑 뭐 드라이버는 일단 빼고 롱아이언, 아이언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롱아이언의 아이 뭐 숏아이언이 완전 나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배우는 것 자체가 7번 아이언 아래, 7번 아이언, 뭐 8번 아이언, 9번 아이언 이렇게 숏 아이언, 아니 미드 아이언까지 그냥 이렇게 다운블러라든지 찍어 쳐도 그냥 나가는 그런 아이언을 먼저 배우니까 여러분들은 골프 클럽의 움직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기본적인 골프 클럽의 움직임은 이렇게 숏 아이언처럼 이렇게 땅을 빵 찍어야지 이렇게 하얀 타격으로 이렇게 공 위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까지 공 쪽으로 이렇게 빡 오면서 공을 빵 때려야지 멀리 나간다. 뭐 찍어 친다. 아니면 다운블러 한다. 아이언은 찍어 쳐라. 그래서 요렇게 치는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그런 타법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이게 기본은 아닙니다. 아이언의 기본은 그리고 다 모든 채의 기본이에요. 모든 채. 페어웨이 우드든 드라이버든 모든 채의 기본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냥 바로 공이 맞고 앞땅을 빵 때리면서 다운블로 찍어치는 그런 타법이 아닌 이렇게 롱아이언처럼 이렇게 오면서 약간 로프트가 이렇게 세워지는 듯 하면서 이 공이 뭔가 땅을 땅 하얀 타격이나 공을 바로 눌러 찍는 게 아닌 이 공이 이 뭐냐 헤드가 이 공을 앞으로 싹 밀고 들어가면서 전투기가 뭐 생각해보세요. 전투기가 항공모함 이런 데 착륙한다거나 아니면 활주로에 착륙하면 전투기가 바로 내려 꼽습니까? 아니죠. 전투기가 이렇게 오면서 내려오면서 싹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올라 내려가다가 착륙을 할 때도 있는데 쑥 내려가다가 쑥 떠오를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기본적인 골프 클럽의 움직임입니다. 요렇게 내려오다가 그냥 싹 까면서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들면 아까 말한 롱아이언과 페어웨이 우드 쓰러쳐라. 근데 이런 식으로 싹 내려오다가 약간 떠오르면서 탁 맞는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이 먼저 이런 개념을 먼저 배우고 제일 먼저 익혀야 되고 이런 게 골프클럽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숏아이언 이렇게 찍어 치는 걸로 배우니까 찍어 치는 걸 먼저 배우니까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롱아이언 페어웨이 우드는 나중에 배워야 될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롱아이언 우드를 못 치는 겁니다. 절대 숏아이언 미드아이언에 7번 아이언에 찍어 쳐도 나가는 클럽은 절대 이 골프채의 기본이 아닙니다. 무조건 골프채의 기본은 이런 식으로 제 전투기가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원리로 이런 식으로 맞는 그런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이 제일 기본이고
쇼다이언은 어차피 짧으니까 이렇게 치더라도 짧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땅을 바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본을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롱아이언을 치거든 페어웨이 치든 이런 움직임을 익숙해지고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롱아이언을 칠 수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쇼다이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9번 아이언, 샌드 이런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9번 아이언 되는데 롱아이언을 못 치는 그런 이제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 롱아이언 못 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9번 아이언 안 배우고 처음부터 3번 아이언만 들고 배웠다. 근데 여러분들이 7번 아이언 들고 배운 사람이 막 2, 3년 되거나 아니면 5년, 10년, 30년 구력인 사람은 롱아이언을 못 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3번 아이언 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7번 아이언이 3번 아이언 들고 배웠다. 3번 아이언 들고 처음엔 누가 잘 치겠어. 근데 그 초보가 3번 아이언을 들고 쳤는데 마지막 여기 2번 아이언이다. 처음에 초보가 와서 아 그러면 아 예 오세요 손님 아 손님이란 아 학생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오세요 그러면 요걸로 이제 연습하세요 하면서 딱 지워주는 거야. 근데 지워주는 게 알고 보니까 2번 아이언. 그러면 골프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지워준다고 이걸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지워준 거 아 이걸로 연습하는 거 7번 아이언 주면 7번 아이언 연습하고 드라이버 좀 드라이버 연습하고 2번 아이언 주면 2번 아이언 연습하고 1번 아이언 주면 1번 아이언 연습합니다. 이게 어렵다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공을 잘못 맞춰도 이게 어렵다는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7번 아이언도 못 맞추고 2번 아이언도 못 맞춰요. 하다가 보면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쇼다이언이 아닌 2번 아이언을 주고 했으면은 이 사람이 한 1년 2번 아이언은 당연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1년, 2년 2번 아이언으로 계속 치면서 늘어가는 그런 이 2번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 이런 아까 말한 헤드의 움직임이 전투기를 요렇게 비행기가 항항하는 이런 원리로 자꾸 이제 쳐내려고 하는 그런 거를 배우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번 아이언은 어느 정도 잘 친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쇼다이언은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쇼다이언 안 가르쳐도 돼요. 이번 아이언 잘 치는데 무슨 쇼다이언 가르쳐줍니까? 쇼다이언은 그냥 내리치고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쇼다이언 배울 필요도 없는 쇼다이언을 열나게 가르쳐놓고 나중에 이번 아이언 못 치면은 눈에다 못 치는 거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배우는 방식이 조금 그래서 옛날에 제이슨 데이가 그 골프를 배운 방식이 처음에 그냥 어디다 쓰레기통인가 어딘가 뒤져가지고 3번 아이언 중고삼 뭔가 3번 아이언 들고 막 그냥 계속 연습했다고 하더라고. 3번 아이언 들고 골프샵 하는 왜냐면 어릴 땐 가난하니까 그렇게 골프채를 살 그런 것도 없이 3번 아이언만 들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제 골프 프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3번 아이언 들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사설이고 오늘 짧은 영상인데 이런 이제 찍어 치는 방식이 아닌 실제 모든 클럽에서 다뤄야 되는 이런 전투기나 아니면 비행기가 하강하고 떠오르는 이렇게 내려가 공을 빵 때리는 게 아닌 하강하면서 이렇게 헤드가 공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샤프트가 이렇게 누우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눌러친다라고 하죠. 근데 눌러치는 것도 아니에요. 눌러서 약간 눌러지면서 공을 밀고 나간다. 요런 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요것도 정말 개념을 이런 개념 자체를 아는 사람은 모르겠다.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고 아까 말한 구력이 얼마 안 된 사람 7번 아이언 배운 사람 아니면은 7번 아이언 잘 되는데 뭐 6번 아이언 뭐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 3번 아이언 거리는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롱 아이언 못 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골프를 골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골프보다는 뭐 테니스는 아니겠지만 탁구나 배드민턴이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걸 볼링입니다. 볼링도 골프보다 쉽습니다. 물론 볼링도 굉장히 난해하게 하고 막 스트라이크 치고 200점 이상 올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볼링은 이렇게 그냥 툭툭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남자들은 어느 정도 볼링을 칠 수 있고 그러면은 항상 골프는 골프만 아닌 다른 운동에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에서 따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볼링을 할 건데 만약에 볼링을 하는데 볼링공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볼링공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보세요. 볼링공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손을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퉁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골프처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 찍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나를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와서 그리고 훅 뭐 풀어드려 이렇게 하면서 훅을 딱 걸긴 하는데 그냥 일단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볼링공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자들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톡 앞으로 던지겠지만 남자들은 어느 정도 이 상태에서 손목이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오다가 손목이 이렇게 앞으로 손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나는 공중에 떠 있어도 약간 이 상태에서 앞으로 손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굴린다 그래서 볼링을 하면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와서 그냥 톡 던지거나 아니면 퉁 띄우거나 그런 게 아닌 내가 손가락 딱 끼운 그거를 이 상태에서 사 이렇게 굴리면서 앞으로 탁 손목 손가락을 이렇게 싹 빼면서 이런 식으로 굴리죠. 이런 식으로 굴리죠. 그죠? 예. 그러면 볼링을 한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그냥 골프채 적자고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준비물이 필요해요. 그냥 만약에 요거 방금 하면서 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볼링공이 없고 그런 느낌이라고 싶으면 잘 보세요. 휴지를 잡고 요렇게 이제 위에가 하고 요 상태에서 휴지를 이렇게 굴린다는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휴지 잡고 굴려보세요. 뭐 남자들이야 되는데 여자들은 이 뭐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운동도 잘 못하니까 뭐 볼링을 어떻게 굴리냐. 근데 볼링공은 없고 집에서 연습하고 싶으면 이렇게 휴지를 한번 굴려보면은 아마 느낌이 휴지를 이렇게 잘 앞으로 굴린다는 느낌을 하면은 아마 볼링이랑 느낌이랑 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준비물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샵을 가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아이언 헤드를 하나 좀 구하세요. 이 헤드만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헤드를 느껴라. 헤드의 움직임, 헤드의 스피드 하잖아. 모든 게 전부 다 골프채는 헤드에 집중이 되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헤드를 이런 식으로 다뤄보면은 헤드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데 샤프트가 더하니 달려있고 헤드는 저기 멀리 있으니까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가 하나만 들고 있으면 헤드 그리고 제가 이제 계산기 레슨 제일 뭐 몇 탄이더라?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도 요 오른손이 뒷면에 연결돼서 뒷면을 다룬다. 요것도 그립을 잡는 데 좋은데 뒷면을 다루고 싶으면 진짜 헤드의 뒷면을 잡아서 내가 요런 식으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헤드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슨에 오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헤드만 잡고 가르쳐. 그립을 잡는 방법 그리고 다루는 방법 탁구랑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볼링이잖아.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렇게 딱 잡아가지고 약간 요렇게 딱 세우면은 일자가 딱 되죠. 그럼 요렇게 잡아요. 볼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볼링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서 헤드를 앞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팡 굴려주잖아요. 요게 아까 롱아이언이나 페어웨이 우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을 뭔가 빡 쏘다니면 찍는 게 아닌 하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앞으로 공이 맞으면서도 공과 같이 이 뒤에 있는 헤드가 공을 빵 때리는 게 아닌 공이랑 같이 공을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딱 요 느낌입니다. 헤드를 잡고 이 상태에서 아까 말한 휴지를 이렇게 굴릴 때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죠. 그죠? 와서 이 상태 뒤에 있는 손목이 요렇게 뒤에 있는 손목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휴지 잡고 있는 휴지를 약간 누르는 듯 하는데 땅으로 쥐어박는 거 아니 약간 발 휴지의 발통을 그러니까 느낌이 제일 좋은 설명은 어떠냐면은 여자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니까 남자들이야 쉬운데 여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휴지가 아니더라도 아까 여기 연습한 여자들이 잘 모르면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굴리죠. 그럼 다 굴리면서 이렇게 오면서 순간적으로 손목이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에 없던 백스윙 할 때는 이렇게 뒤로 올 때는 없는데 순간적으로 손목을 세울 때 여기에 양쪽에 발통이 바퀴가 달린다라고 생각하세요. 바퀴가 순간적으로 딱 생기고 그 바퀴를 내가 이렇게 손 잡고 있지만 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밀면서 손가락 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면서 그게 타고 와야 돼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면서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타고 와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타고 오는 이 모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바닥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하면서 이게 이렇게 타고 와야 돼요.
타고 요렇게 그러면서 타고 오면서 아까 말한 발통이 달렸으니까 발통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갑니다. 여자들은 감이 없으면. 그리고 아이언을 잡고서도 이 상태에서 와서 이렇게 오면서 발통이 달려서 발통을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정확한 이 아까 롱아이언을 치고 페어웨이 치는 그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임팩트는 아니면은 뭐 어드레스는 이렇게 돼 있어도 임팩트는 약간 이렇게 핸드퍼스트가 돼야 된다, 아니면은 다운블러가 돼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찍어 쳐야 된다, 아니면은 또 어떤 느낌이 있지? 여러 가지 많은 프로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자기만의 이제 설명이나 아니면 교과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요것만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잘 보세요. 처음에는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야 볼링공도 밑에서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그죠? 볼링공을 누가 처음에 이렇게 끼고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끼고 있나요? 누워 있게 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볼링공이라 생각하면은 밑에서 잡고 있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위에 잡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굴립니까? 넉넉하게 밑에 잡고 있어야지 이게 이 손목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굴립니다. 그러면 참가지예요. 이거는 웨지예요. 웨지. 56도 웨지. 그럼 56도 웨지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빡 세워가지고 빡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롱아이언 우드 타법을 모르고 제일 골프채의 기본 타법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웨지도 잘 보세요. 넉넉하게 그냥 이렇게 딱 받쳐놓으세요. 그러면 웨지가 하늘을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드레스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어드레스를 누가 웨지를 이렇게 합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세워놓고 이렇게 웨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법을 모르는 겁니다. 넉넉하게 그냥 딱 받쳐놓고 이렇게 딱 세워놓으세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볼링을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지고 손목이 이렇게 접혔지만 이 상태에서 내가 손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은 이 누워있는 골프채가 이렇게 서지기 시작합니다. 서지잖아요. 이렇게. 서지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서지면서 손바닥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거쳐가라고 했죠. 여기를 이렇게 손바닥에서 손등을 거치면서 손바닥으로 세워주면서 손등을 거치면서 손가락으로 탁 밀어주면은 정말 볼링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와서 오면서 세워주면서 끝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탁 밀면 공이 나가겠죠.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볼링. 볼링.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볼링 어느 정도 친 사람은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볼링이 아니라 볼링 한번 쳐보러 가시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런 느낌이 그냥 골프채를 잡고도 여기 골프채 샤프트가 있어도 뭐 헤드를 따로 못 구하면 샤프트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잡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 있으라 했잖아요. 처음에 누워 있으려면은 샤프트가 이렇게 내가 샤프트가 뒤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백스윙을 하고 이제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헤드를 이렇게 세우면서 손가락을 밀라 했죠. 그러면 뒤에 분명히 샤프트가 뒤에 있는데 여기서 세우기 시작하면 샤프트도 같이 앞으로 세우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맞는 게 핸드 퍼스트 임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어드레스 될 때 이렇게 빡 해서 이렇게 맞는 게 아닌 누워 있는 헤드를 세우면은 핸드 퍼스트 임팩이 되고, 그 다음에 임팩 찍어 친다 다운 블러가 아닌 여기서부터 손가락 끝이 이거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볼링처럼. 그래야지 롱아이언의 타법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그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볼링처럼 이렇게 보고, 그러면 뒤에 섞게요. 뒤에. 그러면은 뒤에 서서 딱 공의 뒤에 서서 볼링이라 생각하고 딱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헤드가 어떻게 되고, 지금 5번 아이언인데 완전히 잘 보세요. 웨지를 세운 거랑 똑같은 각도죠. 56도 웨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다시 어드레스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디에요? 저 여기서 그립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제 밴드에 오면은
실력이 늘고 싶으면은 딱 요것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실력이 늘고 싶으면 이 상태 어드레스에서 잘 칠 수 있으면은 못 실력이 는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드레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치니까 실력이 안 는다라고 제 옛날에도 많이 핸드퍼스트로 싸울 때 많이 했거든요. 당연하죠. 이렇게 치면은 누가 어린애들도 이렇게 칠 수가 있는데 골프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샤프트를 세우고 이런 기술을 해서 이걸 공을 빵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운동은 기술이 늘어야지 쉬워지는 겁니다. 절대 쉬운 방법만 택하고 쉬운 방법만 연습한다고 그 운동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들은 기술을 늘리는 거예요. 쉬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볼링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잘 보세요. 그냥 볼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와서 볼링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볼링은 뒤에서 나가니까 그러면 뒤에서 넉넉하게 서서 여기서도 서서 되겠죠. 앞으로 나가면서 뒤로 와서 이거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죠? 이거를 계속 연습하면서 내가 과연 이 여러분들 그래도 오른팔 오른손잡이니까 저는 왼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좋은 개념 아까 말한 이 골프채 도구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제대로 아까 말한 롱아이언 레아 페어웨이드를 잘 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먼저 중요하니까 오른손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빵 임팩이 아니고 임팩을 만드는 게 아닌 아까 말한 롱아이언 슬로모션 보면 뭔가 임팩이 빵 하는 게 아닌 그냥 헤드가 계속 오면서 이 공을 쳐도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오면서 딱 세우면서 그냥 그대로 공을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즘에 설명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손목 이렇게 보호를 만들고 이런 이런 동작의 그런 근본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의 스윙이 된다. 그러면 양손을 잡고 이 상태에서 볼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밀면 돼요. 볼링.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느낌을 이걸 어떻게 이 골프채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내 손목을 움직이고 어떤 각도로 움직여야 이 골프클럽이 세워오고 앞으로 오면서 이 헤드가 공을 앞으로 밀어내느냐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고 나서 점점점점 어드레스를 이렇게 서있지만 약간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쪽으로 이제 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또 이렇게 밀어보고 또 어드레스를 조금씩 지금은 완전 100% 다 열려있는데 조금씩 닫는 거예요. 닫으면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드레스를 상태에서도 내가 이 공을 백스윙을 하고 들어 친다라는 게 아닌 볼링을 한다라는 느낌 볼링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요렇게는 섰지만 나는 이렇게 서서 볼링한다는 느낌으로 치면 손목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새 트렌드의 스윙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치진 않지만 이런 식의 개념 무조건 어드레스를 그립을 앞으로 하고 헤드로 공을 때려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타법으로만 공을 치고 이런 타법으로만 연습을 하니까 골프 실력이 안 느니까 아까 말한 개념이라 했잖아요. 좋은 개념을 알 수 있어야지 그 개념을 통해서 자기만의 스윙을 만들고 그 좋은 개념이란 것 자체가 아까 말한 절대 숏아이언에 미드라이언에 찍어치는 거는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배워도 돼요. 안 배워도 돼. 물론 숏게임을 하는 건 다르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세컨이라고 생각할 때는 안 배워도 되고 롱아이언만 배워도 돼. 우드만 배워도 돼.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오더라도 지금 오버나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롱아이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쳐도 제 타법, 제가 쓰는 타법은 아닌데 요새 트렌드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요것만 딱 볼링이라고 생각하고 요 움직임만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요 움직임만 하고 저 볼링 이렇게 딱 치죠. 이렇게. 그리고 딱 요런 식으로 딱 피니시 잡잖아요. 그래도 뭐 공은 똑바로 나가고 잘 가잖아요. 요런 식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우드 자체도 쓸어 쳐다. 그럼 요 상태에서 우드도 요렇게 헤드를 하나 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와서 아, 요 상태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밀어가는 이런 이미지를 잡고 그리고 처음에는 오픈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볼링이라고 생각하고 볼링 아시겠죠? 골프보다 볼링이 그래도 쉽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잡아도 이 상태에서 뭔가 공을 때리는 게 아닌 볼링처럼 이렇게 밀고 간다라는 느낌을 잡고 난 다음에 어드레스를 잡아도 내가 볼링공을 굴린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즘 트렌드의 스윙 로테이션을 헤드페이스를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앞으로 쭉 미는 스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런 움직임을 바탕으로 로테이션을 해도 일단은 이런 움직임을 바탕으로 헤드가 공을 바로 때리거나 다운블라다 찍어치는 양간이 헤드가 밀고 나가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밀고 나가면서 로테이션을 해야 공을 밀어내면서도 치는 힘이 생기고 우드를 잘 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볼링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면은 공을 바로 때리는 게 아닌 헤드를 이런 식으로 민다 이런 식의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일 제 생각에는 요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또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뭔가 떠올랐을 때는 아마 아까 말한 요런 요런 헤드의 움직임 아까 말한 여기서 바로 쇼다이언으로 이렇게 공을 눌러 찍어버리는 이런 스윙이 아닌 여러분들이 치기 어려워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볼링공이라 생각 볼링공이 나가는 거 볼링공 공을 아주 볼링공이 굴러가는 거 알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롱아이언 그리고 롱아이언 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골프채를 저런 타법의 원리 저렇게 샤프트가 누워있는 샤프트가 절대 처음부터 세워져 있는 샤프트를 눌러 찍는 게 아닌 누워있는 샤프트가 세워지면서 이 공을 누워있는 샤프트가 세워지면서 이 공을 밀고 나간다 뭔지 그럴싸하지 않나요? 이게 골프 스윙이고 이게 골프채를 다루는 원리입니다. 샤프트와 헤드를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7번 아이언 들고 8번 아이언 들고 전부 다 이렇게 백스윙하고 바로 공을 빵빵 찍는 것만 가르치니까 그리고 이렇게 1년 2년 연습한 사람은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롱아이언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롱아이언 쓰러쳐라? 이때까지 맨날 찍어 친 거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쓰러쳐라 하면 가르치라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롱아이언이나 이런 움직임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찍어 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롱아이언을 배워버리면 그거는 아 내가 못할 감히 못할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게 기본인데 내가 하는 건 안 배워도 되는 건데 7번 아이언은 안 배워도 되고 3번 아이언만 잘 치면 7번 아이언은 저절로 되고 쇼다이언도 저절로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배우고 배우지 않아도 될 거를 배우고 나중에 롱아이언을 배우니까 원래 처음부터 배워야 될 이런 타법이나 이런 골프채의 원리를 나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벌써 포기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방식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프로들이 처음부터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골퍼들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배우는 거예요.
드라이버 뭐 7번 아이언 왜지?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3번 아이언만 잘 칠 때까지 3번 아이언만 들고 아까 제이슨 데이처럼 3번 아이언만 들고 그걸 잘 칠 때까지 3번 아이언만 연습시켜가지고 3번 아이언이 어느 정도 잘 치는 그런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던져놓으면 돼요. 독학입니다. 3번 아이언 잘 치는데 무슨 7번 아이언 못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3번 아이언을 잘 치는데 7번 아이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3번 아이언을 잘 치면 드라이버도 잘 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배움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죠? 누구 뭐 어려운 거 가르치면 다 떨어지는 걸 프로들은 아는데 누가 어느 프로가 자기 초보 레슨한테 3번 아이언 들고 가르치겠어요? 당연히 쉬운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9번 아이언 샌드 들고 가르치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식이 이미 골프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존입이지 골프채의 실제 움직임을 배우는 데는 골프채는 기본 자체 어드레스 자체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잡아라고 하니까 이런 움직임을 못 익히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움직임을 볼링을 굴리는 걸로 조금 이해를 하고 터득하시려고 하면은 이런 움직임이 어드레스를 써도 이렇게 밀고 나가는 요즘 트렌드의 스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 딴에는 생각이 있을 때 요 방법이 골프채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페어웨이 우드, 롱아이언 이런 거에 치는 원리 그리고 이렇게 슬로우 모션에서 골프채가 공을 지나가면서 앞땅이 이렇게 싹 쓸고 나가면서 디봇이 생기는 원리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걸 통해서 롱아이언을 제발 잘 치세요. 아시겠죠? 롱아이언만 연습하면 됩니다. 롱아이언만 잘 되면 3번 아이언 잘 치는 사람 중에 절대 골프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롱아이언 연습을 이 방법을 통해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